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졸라커리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년, 면접, 자소서를 가지고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뭐, 올해. 그래서 요 커리 가이드도 전반부는 이제 생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후반부는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소서 아주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면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요, 요 커리 가이드 이제 후반부죠. 이렇게 딱 커리 가이드 이렇게 딱 반잘라가지고 동영상이죠. 예, 동영상 시간 확인하시고 딱 반잘라가지고 이제 후반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면접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생년부터 먼저 소개드리고 면접, 예,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단어가 눈에 띄실 텐데, 이제 제가 저를 가르쳐서 그냥 졸라라고 하는데, 졸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선생님 말하는 졸라가 그 졸란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졸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강사 이름이 졸라가 뭐냐? 야매 아니냐? 뭐 찐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아싸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제 인생이 뭐 아싸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못해 아싸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밟아온 커리큘럼은 이렇게 제가 밟아온 과정이죠. 제가 이제 밟아왔던, 거쳐왔던 과정들은 아싸는 안 해요. 나름 이제 학원계에서는 이제 인싸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명은 김준호인데, 뭐 서울대 나왔고요. 서울 사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논문 표절 시비 없이, 예, 대학원까지 무사하게 졸업을 하였고요. 예, 논문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일타사이트죠. 예. 메가스터디를 이제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오르비에서 생윤하고 면접 자소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믿어보셔도 될 겁니다. 그쵸? 예, 뭐, 이미 몇 년째, 예, 몇 년째. 1등은 못 해봤는데, 1등은 못 해봤지만, 예. 아, 이 앞에, 예, 이왕쌤도 그렇고, 이 필연도 그렇고, 이게 너무 큰 장비들이 있네요. 예, 가끔씩 뭐, 가끔씩 아니죠. 예, 종종 뭐, 심천 선생님도 있고요. 예, 아, 이 만만치가 않네요. 예. 자, 하지만, 그 사이사이 이제 삐집고, 예, 들어가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인기 강의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추천도 받고 하니까는 어디 가가지고 득보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레벨이 낮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필요는,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당당하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윤 면접 자소서를 이제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인강으로 만나 뵙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료로 만나 뵙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올라가 있거든요. 뭐 생년도 있고 면접 자소서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굳이 저의 어떤 그 인간 커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종종 이렇게 자료입니다. 뭐 생년이든 면접이든 자소서든 이 자료들을 종종 참고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현강하고 전자책은 오르면은 이제 특이하게 이 전자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요거는 이제 좀 매년 좀 차이가 있어요. 있으니까는 현강이나 전자책은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저한테 좀 질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올라가는 시점도 좀 일정치가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는 자료였던 양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종류들도, 예, 일정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한테, 예, 문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자료는 꾸준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 무료 인강들이 있고요. 예, 무료 인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인강들이 있는데, 유료 인강을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공개하는 무료 인강입니다. 무료 인강 다 공개를 하니까 그 공개되는 자료들 보시면은 인강들 하고 자료들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종 많이 올라간다. 예, 많이 올라가니까 그 오르비 올 때마다, 예, 한 번씩 졸라 한번 검색해가지고 저도 좀 인기어에, 예, 졸라 한번 그 인기어죠에, 예, 졸라 한번 올라갑시다. 예. 졸라 한번 올려주십시오. 뭐, 한강의 흐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피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심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한성 올라갈 때도 있고, 이참 올라갈 때도 있고, 그게 졸라 한번 올라가면 좋은데, 아, 인기 강의에 졸라가, 인기 검색어에 졸라가 없네요. 한번 올라가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육 커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생육 강사로서, 예, 생육 강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뭐냐면 일타 같은 엔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저의 그 일종의 뭐 컨셉 이제 그 슬로건이죠. 예, 슬로건이 이제 일타 같은 엔타.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일종의 슬로건인데, 그게 슬로건이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게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제 단점.
엔터입니다. 엔터. 무슨 말이냐? 득보잡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자. 그래서 이게 이분이에요. 예, 이분. 자, 요분이 이제 그 실제 그 작년 수능 사례인데. 제작수, 예, 재작년 수능의 3등급, 작년 수능의 4등급, 예, 뭐, 이정쌤, 풀커리, 뭐, 김종익, 뭐, 임정환쌤, 뭐, 유명쌤 다 들어보셨네요. 뭐, 현돌 다 들어보셨네요. 그래서 망하다가 이제 뭔가 올 초에 이제 오르비 뒤적거리 뒤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저를 발견했답니다. 발견 뭔지 알지? 세상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예,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거지. 어, 그러다가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역이었으면은 득보잡이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출발이 늦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한 선생님들 갖다가 안정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예, 뭐, 김종희 쌤이나, 뭐, 임정 쌤이나, 뭐, 이정 쌤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역 쓰면 그냥 득보여서 선택했을 텐데, 이분은 뭡니까? 나름 이제 실패 경험 있으니까는 찾아본 거지. 찾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 글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올렸겠지. 그렇지.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엔터가 단점이긴 해요. 오질 않네. 있는지를 모르네. 가끔씩 발견되네요. 오르비언들한테.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때는 메가스터디에 3명의 윤리 강사분들께 들었죠. 예, 윤리 강사 3명은 되었죠.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예. 그러다가 이제 뭐니? 저 듣고, 예, 또 요번 또 이제 다른 분. 예, 다른 분. 이게 단점이에요. 엔터. 엔터. 어디 가가지고 너는 누구 강의 듣니? 어, 나는 이정생 강의 들어. 어디 안 꿀리자는 거지. 너는 누구 강의 들어? 어, 나는 김조생 강의 들어. 어디 안 꿀리자는 거지. 너는 누구 들어? 어, 나는 졸라 강의 들어. 졸라가 누구야? 뭐야? 득보잡이야? 뭔데?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치? 왠지 좀 숨기고 싶어. 자, 하지만 예. 뻗듭니다. 예, 뻗드. 시중 모든 강사 생용 강의를 들어봤지만 사후 약방문 하지 않으면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다. 강의력 좋다. 진짜 일타감이다. 근데 앞에 장벽이 너무 진입 장벽이 너무 많네. 어? 자, 마찬가지. 센 강의력은 일타 강사들과 동등하든가 그 이상이다. 저 어디 가서 강의를 안 꿀려요.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EBS는 그냥 뭐 강의 한번 하고 끝난 거 아니었거든. 예. 그래서 강의를 안 꿀려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네요. 예. 나무 위키. 예, 나무 위키에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뭐랬습니까? 강의력은 이분과 비슷하는데 강의력은 좋다고 한다. 야, 좋다고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좋다라고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좀 바꿔줘. 강의력은 좋다. 예, 좋다. 근데 이 은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리긴 하다. 예, 강의력도 좋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강의력은 좋다는 건 또 뭘까? 예, 약간 하지만 어쨌든 일타 같은 강의력 갖고 있을까는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남이 이제 제 생육 커리 구성인데, 자, 우선 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완전 공개. 다시 요거 두 개는 무료로 완전 공개되어 저 있습니다. 있으니까는 꼭 보세요.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공부부 된 얘기, 그 다음에 생육 제로 해가지고 여러분 바나나 뭔지 모르시죠? 꼭 보세요. 진짜. 이거는 오르비 딱 치면 추천 강의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어디 가더라도 이건 추천 강의 딱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윤 1, 2, 3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본 심화 실전, 예, 파이널의 구성을 띄고 있긴 한데 좀 강의마다 특징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차이는 있긴 해요. 그리고 생윤 1, 2는 이제 인강으로 있습니다만은 생윤 3죠. 예, 생윤 3는 요건 이제 전자책이나 종이책으로 주로 이제 전자책입니다. 예, 전자책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나오니까는 요건 인강 아니다. 요건 이제 시즌으로 예, 딱 판매되는 거니까는 나중에 파이널 시즌 때 예, 저를 꼭 챙겨 주시면은 좋은 거 하나 건져 가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유료 인강 강의 들으신 분들도 반드시 요 순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1, 2, 3가 유료긴 하지만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듣고 강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수능 대비용이잖아. 그렇지. 공부가 내신이 아니야. 한 달 후에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일주일 후에 보는 시험이 아니라고, 몇 개월, 최소 몇 개월 이상, 몇 개월을 갔다가 몇 개월 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출발 잘 하셔야 돼요. 자, 요런 이제 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세세하게 보자면은 우선, 공부부 된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주일 공부하는 거야. 그냥 일주일에 시험이 있어. 그냥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최소 몇 개월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법을 잘, 컨셉을 잘 잡아야지 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제가 망생성생이라는데,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그렇게 이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탑 A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탑 A 강의에 뭐 탑 4입니다. 예, 탑 4에도 올라가고 하니까는 요거 참고하세요. 요거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셔야지만 공부하는 시간만큼의 효과 또는 그 이상 효과를 거둡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공부량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량은 갖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공부량만 갖춘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커리가 뭐냐고 하니까 이제 예지 생윤 제로, 예, 바나나 제거 특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자, 생윤 쓰다 가면 이제 요 곤면은 다 아셔야 될 겁니다. 예. 들어라.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존댓말하고 반말을 섞어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니? 제가 존댓말 하는 거는요, 다른 강사들도 하는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들으시면, 그, 예, 다른 강사들도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흘려버려도 돼. 그런데, 제가 반말하는 것은, 내가 반말하는 것은 진짜 세게 들어. 이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저의 수십 년된 경험에서 예, 나오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그냥. 완전 공개되어 있으니까는. 쌤, 바나나 제거 특강은 진짜 명강이다. 명강이다. 시험장에서 바나나 선지 제거 방법. 그게 도움 받았다. 받았다. 그냥 바나나 듣다 한번 울었다 쓰벌에 너무 욕하지 말고 자, 진짜 시험에 대한 상식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보고서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그 답답함을 개선하는 강의니까는 누구 강의 듣는지 간에 상관없이 이 강의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공부법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제거 특강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 졸라가 괜찮네 하면이 이제 그 다음 예, 유료의 세계로 예, 들어가는데 자 개념의 모든 것인데요. 예, 개념 모든 것인데 자 요 강의입니다. 예, 요 강의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후 약방문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름 안전할 거고요. 안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얘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강의 평가 중에 요 평가는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임정환 선생님의 어떤 입심을, 이렇게 뭐, 입담을 갖다가 뭐, 뒤집어 풀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아니겠지만. 한 2년 정도 이제 임정환 선생님과 같이 이제 그 종로하우스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니겠지만, 인강으로 치자면은 어디 가가지고, 예, 꿀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정리 설명, 나름. 꽤 괜찮게 해줄 것 같아요. 자, 이거, 예, 이거,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손편지 써주셨는데, 좀 내용이 이렇습니다. 쌤을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가면 진짜 이상한 쌤입니다. 이거 종라원에 현강 있던 친구, 예. 내 생년 망했다. 예. 제가 이제 그때 바나나 들고 서쳤거든요. 첫 시간에. 이정쌤 프리드패스 다시 끊어야 되나? 이 친구, 예, 처음에. 그러면 저 독보자 선생이 예, 이상한 선생이 와가지고 또 선생님 이상하게 가르치네 예, 망했다고 했는데 이제 우와 이건 뭐지 천재인가 저 쌤은 제가 천재급은 아니고요 예. 그냥 단순히 지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 그 지식간의 설명을 그래서 이게 필요해 이게 정리 잘하는 걸로 1등급 받지 못한다니까 1등급은 킬러 문제 극복해야 되는데 킬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 좀 뭡니까 정리만으로 포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니? 나름 이제 뭐니?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준다니까요. 나름 재미있게, 알기 쉽게, 설명력, 강의력 괜찮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예,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은 제가 이제 망하는 공부법, 성공하는 공부법이죠. 예, 망생성생, 망하는 생육, 성공하는 생육. 예,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예, 이게 좀 길긴 하지만 나름 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강의가 길다. 길다. 대신에 그만큼 심화적인 내용까지 커버가 되니까는 다른 선생님의 기본하고 심화를 합치다 보시면 돼요. 되니까는
처음에 짧은 거 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한 세트로 들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제가 왜 이런 구성이 인기는 없겠죠. 강의 좀 처음 시작할 땐 좀 짧고 굵게 시작하면 좋지 않겠니? 그렇지? 근데 그게 안 좋다니까. 그게 나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를, 인기는 없겠지만 구성한 이유는 제가 망하는 공부법,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거 해드릴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이제 평가인데, 아까 이제 그 설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관 설명을, 요거 보이니? 지식관 설명을 하는 거. 그렇지? 이거 얘 어디 갔니? 그래서 제가 생각의 가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마인드맵으로 필기를 합니다. 이게 마인드맵이라는 필기법이 있는데, 이거 마인드맵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봐.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이거 추천. 왜? 이거 해줘야지 돼. 무슨 말이냐? 단순 정리용으로는 마인드맵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단순 정리용으로는. 근데 생각의 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제 뭐니? 우리 흔히 말하면 체계, 뭐 질서, 뭐 이런 거, 뭐 논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체계적인 설명, 질서, 논리 정리한 설명, 질서 있는 설명, 이런 거에는 마인드맵이 좋아요. 이거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 인정,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입니다. 예, 마인드맵 기법으로 필기를 해드리니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 궁금하면은, 의심스러우면은 검색해 보셔라. 이거는 공적 자료니까는. 저 같은 경우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이제 요 프로그램 이제 필기 연습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필기 연습해요. 이 필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기한 걸 요런 이제 포맷에 맞게끔 이제 필기를, 제가 출판 필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 선배가, 예, 필기했던 거. 이 친구는 이제 그 아이패드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죠. 필기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필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거 마음에 든다고 나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맵으로 필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필기, 질서 정리한 필기, 체계적인 필기, 그거 하는 데는 예, 제 강의가, 제 필기법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제 1강의입니다. 예, 생윤 1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윤 2강의는 킬러 통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킬러라고 하는 건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킬러 통수를 위한 이제 생윤 2 강의, 보통 이제 심화 강의라고 하는데, 다른 쌤에 비해서는 이제 나름 짧을 겁니다. 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윤 1에서 착실하게 해두면은 생윤 2 심화 강의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거 그냥 하루나 1, 2일 내로, 뭐 추천하진 않지만 진짜 급하면은 하루에도 몰아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강의 구성을 했어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적인 지식, 뭐 지업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킬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하고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장 가면은 킬러 열심히 준비하고는 통수 만드, 다이너스 통수 맞잖아.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당연히 킬러 준비해야 되는데 통수도 대비해야지 돼. 그래서 통수의 가능성,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응용하고 변형할 거냐, 요거 이제 집중 연습하는 게 생윤2 강의가 되고요. 요 생윤2 강의는 기본 강의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심화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다시 기본 강의가 충분히 심화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킬러 통수만 집중 연습하는, 단기 집중 연습하는 용도로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요거 병행해서도 꽤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다른 친구 얘기죠. 예, 쌤 수업 듣고 바로 50점 찍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요 강의 듣고 50점 찍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 친구 처음 수준이 노베였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받쳐져 있으면은 이걸로 딱 나온다니까. 딱 나온다니까. 이 신기하다고. 신기하다 하는데 그만큼 이 친구 기본 잘 다져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짧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을 어정쩡해 하니까 자꾸 심화를 너무 많이 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꼭 봐요. 예, 거기에서 여러분의 공부 문제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생윤3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 모든 것에서 이제 실전 문제긴 한데 요거 혹시 이거 잘 보, 감독님 혹시 요거 보이나요? 요거? 요거? 예? 이거 안 보이는 거죠? 보이나요? 예. 자, 예.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 그냥 졸시머라고 하는데, 졸시머라고 하는데, 풀네임은 졸브아 스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세잖아. 그래서 졸시머라고, 예, 줄여서, 부르고, 예, 있습니다. 왜 스님 졸브아 스멀입니까? 하면은, 이게 진짜 킬러. 킬러. 그래서 아프게 공부하고 있다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파이널 하면은 뭐 이제 1컷 50 또는 1컷 뭐 47, 48 요게 맞춰지는 시험으로 준비를 하세요. 뭐 실전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겠느냐? 20문제 중에 한 17, 18문제가 쓸모가 없는 거라. 야, 솔직히 수능 한 달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뭐 평화에 대한 뭐 독해 문제 왜 풀어? 그렇지 않냐? 정답률 80%, 90% 나오는 문제를 왜 풀고 있냐?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정답률 60% 미만 문제들, 다시 정답률 60% 미만 문제들만 집중 연습시키는. 그런 이제 것이다 보니까 아프게, 하지만 콜 괜찮다니까요. 감탄하다니까요. 군데군데에서 의무사 당한다니까요. 통수 맞는다니까. 당하면서 오만했던 제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그나마 알게 되니까 다행이죠. 예. 조금 늦게 알게 돼서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를 늦게 발견한 것이 후회되는 거지 저를 발견한 것 자체는 후회가 되지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작년 시중 모든 생년 모의고사 풀어본 입장에서 예. 입장에서 예. 저 이제 조신대 예. 조신대 뭐지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멘트는 이거예요. 무술모 지적 허용 없이 이게 무슨 지엄 내지는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진짜 막판 가가지고 불안만 더 가중되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딱 뭐니? 사고할 부분 딱 그까지만. 그까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사고는 뭡니까? 그래서 응용하는 거. 요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건 하라고 뭡니까? 쌀때가면 이제 다른 지식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답답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저격하기 위한 용도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을 저격하는 용도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습용 용도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지식 가르치는 분들을 저격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 어떤 적용용, 예, 어떤 자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전자책으로, 예, 오픈을 시키고요. 특정 시즌에만, 예, 특정 기간에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이제 종이책을 한번 시도는 해볼까 하는데, 이게 뭐 매년 그렇게 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즌 중에 전자책으로는 이제 파이널 시즌 때 전자책으로 올라가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뭐 이렇게 좋은 평가 올해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이제 생윤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커리가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분량 많지는 않습니다. 예, 어차피 뭐 킬러나 통수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고 뭐 교육 과정에서 정해진 킬러나 통수가 뭐 무궁무진하진 않거든. 딱 정해졌기 때문에 뭐 실전 모의고사죠. 실전 모의고사는 무슨 10회분 모의고사 이런 거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하고요. 그래서 요 친구 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졸시모 그 다음에 바나나 특강 요거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내내 쓸 좋은 평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열공질공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윤 커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예, 시간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그리고 이제 바나나 채로까지 이렇게 이제 그 커리큘럼을 밟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윤 인생에, 아니, 다시 여러분 입시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면접을 이게 오르네. 면접 인강이 있어?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얘들아. 있다고. 좀 알아서. 자, 이래 하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수강 후기입니다. 예, 수강 후기에도 뭐 경인 교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니 요분이 이제 그 의대. 예, 의대. 예, MMI.
2층은 서울로 된 거, 서울로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분도 이제 교대 패키지, 예, 보고 하신 분, 있다니까. 검색하면은 나온다니까. 검색해가지고 좀 인기어 한번 올려주세요. 자, 면접인간 있다. 면접인간 있을까는 그 인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현강도 있긴 하지만, 뭐 지방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굳이 그 비싼 학원비까지 내가지고 이제 뭐니 현강까지 들을 만큼의 면접 준비할 필요는 없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뭐 서류 확인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학생부가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럴 경우에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요 인강으로 충분히 메꿔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면접 인간 커리는, 자, 아까 요거 너네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다마는, 자, 앞으로 쭉 한번 돌려볼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생유는 여기서 이렇게 쭉 칸이 보면 돼. 이렇게 쭉 칸. 이게 순서야. 여기 순서야. 순서야. 근데 자, 이제 쭉또 내립시다. 예. 열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자. 요건데, 면접은, 이게 좀 대학별로 이렇게 면접에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쭉 하내리는 커리가 있지를 않고, 면접 제로하고 면접 원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순서대로. 요거 이제 무료다. 무료 공개되어 있으니까는, 확인하시고요.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무슨 면접 보든지 간에, 그게 뭐 서류 확인형 면접이든, 아니면 그냥 뭐 현장 면접이든, 무슨 면접 간에, 여러분이 면접 보시면은, 면접의 기본적인 건요 면접 1강의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요건 이제 뭐, 요거는 그냥 오르비의 특수성이라 볼수 있겠죠. 오르비의 이제 의학계 준비생들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접 1강의를 제가 의학계열용 면접 1강의와 비의학계열. 그 죄송한데 이제 뭐, 의학 외 면접용 강의로 이렇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면접용 강의가 있으니 면접 1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계열 면접 1강의가 있으니까는 본인 계열 따라서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요 강의 있지? 예, 졸라 의학계열 MMI 면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면접 1강의 의학계열 면접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 1강의가 이제 가장 필수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예, 봤을 때, 뭐,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 너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니? 내지는 너 너무 입문 시사적인 소양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면접 중에 자료 제시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약술형이라는데, 논술 비슷한 거. 그런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접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요건 이제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면접 문풀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대한 지식. 일반 시사 주제 지식 확인하고, 그 다음 뭐니? 자료 제시형. 연습하는 용도로서 이제 면접 2 강의가 있고요. 요건 이제 대학 상관없이 본인의 유형 따라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 사대 출신이다 보니까 교대 사대 집중하는 이제 교직용이죠. 예, 교대의 인성 면접은 면접 1로 해결해 하면 되고, 교대 면접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적성형이라 해가지고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교직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교대 사대 중에. 그래서 교직 적성과 관련해서 교직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질문하는 대학들을 대비시켜 가지고 면접 3 강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고 계열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커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는 면접 제로 강의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면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싶으면은 면접 1 강의는 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요두 강의는 본인의 상황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고요. 면접 제로 강의입니다. 들어라. 이거 듣고 판단해라. 다시 면접 준비할 때 이거 꼭 들어.
면접이 보통 준비 기간이 이렇게 몇 개는 아니거든요. 예, 준비 기간이 이렇게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마음도 뭐 정보도 잘 없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면접 자료 잘 공개 안 하잖아. 그렇지? 뭐 공개하더라도 좀 성의 없이 공개한 대학들도 많이 있고, 상당수 대학들 중에는 예, 대학들이 좀 성의 없는 시 공개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왕좌왕 하지 말라고 강의한 거니까는 요거 들으면서 이제 면접할 때, 그 면접 준비죠. 예, 면접 준비할 때 삽질하지, 시간 낭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도로서 이제 요 면접 재료 강의 올려두시니까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1강인데, 예, 면접 1강의. 요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 아니고 그냥 모든 면접이야. 요 면접 1강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기업,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일반 기업 준비하신 분들 중에도 면접 1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게시판에 이제 올리기에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쪽지로 이제 질문을 보내주시던데, 예, 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무슨 기업, 무슨 은행 준비하고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 다 통해. 다 통하는데 의대용이랑 나머지 계열 구분해놨으니까 본인에 맞게끔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는 메가 했을 때도, 제가 메가 스터디에서도 구술 대표 강사, 인문 계열 구술 대표 강사였거든요. 예, 거기서도 베스트 강의, 다시 거기서도 그냥 베스트 강의였어요. 예. 아, 이건 팩트야. 이거는 뭐 저기 과장된 게 아니고 그냥 팩트였어요. 팩트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그뭐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 쪽지로 보여준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요 강의하면서 무슨 답안에 뭐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구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실 알리가 있습니다. 학주 농구내가 있을 거고요. 학주 농구내는 제가 면접 재료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 다시 면접 재료 보면서 학주 농구내 뭔지 알아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TC 알리, 그 다음에 마이 라이프로 이제 꿀 빨고 있대. 진짜 꿀 빨는다니까. 이런 평가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들으시면은, 뭐안 들으시면은 뭔지 모를 거고, 들어. 도움 될 거야. 그리고 가격도 이게 메가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가격이 메가보다 이제 더 싸. 맞아. 이게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요쪽이 훨씬 더, 이 오르비 쪽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 다른 이제 예, 내용들, 서울대 의대, 예, 맞죠? 예, 서류 면접, 뭐 MMI 다 도움 되는 강의니까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거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면접 2 강의는, 2 강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내용 주제적인 지식이, 이게 면접인데 뭔가 모르면 말이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니? 거짓말할 순 없으니까는. 너무 이제 주변에서 너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세상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시형, 제시문 제시형 면접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는 필요한 분들 따라서, 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의 사정, 본인이 이제 어떤 면접이냐에 따라서, 이게 대학 상관없다. 뭐 내가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상관없이 자료 제시형 면접에 해당하면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인문 사회적인, 그게 뭐 과학 면접 이러면 안 되고, 그거는 인문 사회적인 주제, 시사적인 주제로서 이제 다뤄지는 거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대신에 자연 계열 중에도 이런 주제 많이 나오는 교들이 있어요. 그 자연계열 중에도 이렇게 나오는 교재 종종 있으니까는 자연계열 분들도 기출 문제 보시고, 예, 보시고 꼭 인문사회계열 시사가 나오면 요 강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대 4대용인데, 요거는 좀 제가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강의입니다. 물론 뭐 애정이 뭐 다른 강의는 대충 강의 이런 건 아닌데요. 이게 마음이 더 쓰인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뭐 제가 뭐 교직을 희망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교회 쓰냐고 하면은 메가 스터디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여학생입니다. 이제 여학생이 이제 수강생 뭐 강좌평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좋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합격했다고 하면서 이제 올려놨던데 이제 이 여학생이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는 오빠가 먼저 듣고 오빠가 이제 먼저 이제 들었죠. 예. 오빠가 이제 듣고 그다음에 뭐 합격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시에서는 어쨌든 뭐 결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서 이제 이 여동생이죠. 정확하자면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오빠랑 여동생이 다 교대 집안인데, 저 교직 집안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아, 이렇게도 듣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더 애정 갈 수밖에 없죠. 예, 더, 어떻게 보면 책임감? 뭐 이런 게 이제, 애착이 가는 강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강의라고 하는 게뭐 합격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 면접이라는 게 결국 나의 답안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면접 1 강의든 면접 3 강의든 간에 요 칭찬받을 수 있는 답안의 조건. 예. 그걸 이제 연습시키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요건 이제 교직 관련해서 집중을 한다가 되고요. 기본적인 이제 이론 파트입니다. 예. 이론 파트 강의들은 제가 뭐 매년 갱신하진 않습니다. 이론이 잘 바뀌진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요 이론 파트뿐만 아니라 좀 이제 교육 시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제가 매년 교체합니다. 다시. 요것들은 제가 매년 교체를 하니까는 수강하기 전에 그 전년도 강의면은 제가 그 수강 기간을 제한을 해둬요. 해두니까는 그 수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저한테 확인을 좀 받으세요. 제가 공지사항 올리긴 하는데 뭐 공지사항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교육 시사 내용이 이렇게 교체가 된 이제 갱신이 된 새로운 강의냐 그렇지 않은 강의냐 그걸 확인을 받으셔가지고요 그 교체된 강의로 예,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수시는 상관없고 예, 수시는 이제 그 제가 정시 시즌 때 이제 대비시켜 놨고 교체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그 정시 하시는 분들은 올해 정시용으로 교체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그걸 확인을 꼭 받으시기를 예,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3까지 갖춰가지고, 뭐, 오지간한 강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르비에서 면접 충분히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뭐, 딴데 가서 뭐, 기웃기웃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즐겁게 여러분 같이 강의할 테니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시험장 가서 즐겁게 면접하고, 합격한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면접 뒤집기, 요거는 안 올려놓긴 했는데, 진짜 뭐 면접 엄청나게 뒤집어가지고, 예, 뭐 좋은 결과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글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면접도 변별력 있고, 뒤집을 여지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가능성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열공주공, 대박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합시다. 자,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형님, 수고하셨습니다.